걸까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바텀에서 칼리스타의 C 매치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바텀 듀오 정말 엄청나게 몰아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이제 바로 스노틸이 나왔는데 사실 2대2 자체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 정글의 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이와 렐의 움직임에 따라 바텀 쪽 주도권이 게임 양상을 많이 결정 지을 것 같네요. 양 팀의 대결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또 인베이드 같은 경우에도 좀 엇박자로도 가능을 해서 KT 롤스 선수도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 예. 슬로 한번 묶기 시작하면 또 고통받아요. 체력이 안 돼서 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는 서로 간의 뱀픽이었기 때문에 농신레드 포스가 얼마나 살살 맞을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아무것도 안 맞는다는 건 이제 상대도 다 전략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상대편 쪽에서의 사냥 시작합니다. K팀. 그렇죠. 뭐 인베이드에다가 심지어 리시까지 해주는 그림이라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 바이와 렐 차이가 좀 급격하게 벌어질 수 있고요. 오, 네. 이런 거 굉장히 잘 끄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바로 사람 필요한. 예. 오. KT 쪽 저항도 본인들이 그냥 그 쇼컷으로 올려다가 몇 대 맞았었는데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까지 들어와 있는 걸 그냥 무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오, 이게 이런 쪽이 더 맛있어 보이긴 합니다. 집 가는 위치를 좀 안 것 같은데요. 의식했죠. 비디디도 한 번 더 접고요. 네, 봤어요 이것도. 또 접고요. 오, 슬쩍 나와서 네, 벽에 밀어넣고 카스텀을 질비. 이거는 바이의 일자리를 피에스타가 만들어줬다고 봐야겠죠. 들어갔어요? 정글 들어갔어요? 네. 자, 뭐 찔렀고요. 바이 입장에서 고통받는데 후웨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비켜라 비켜라. 우리는 BDD 형이 먼저 왔다. 예, 근데 일단은 스펙으로 한번 밀어냈고요. 예, 피해서 오거든요. 질비! 정글을 잡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여기를 양보하기 싫어하는 그 심정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미 렐의 스펙에 의해서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너무하고 또한번 찔고 찔라! 답변 없어요. 거기다가 궁극기 연계까지 하면서 예, 막다가 피에스타를 한번더푹 잡았습니다. 네. 그냥 다 사라진 느낌이네요. 그럼요. 그 사이에 뭐 작은 화면에서 용을 용침에 먹긴 했습니다만 이건 뭐 크게 넘어간 상황에서 그나마 좀 만에 뭐 한 걸음 한 반 걸음 정도 한 겁니다. 동시에 행동 영역을 어디로 뻗치는 애가 중요할 것 같은데. 미디디 이거 빵. 이게 또 하필이면 킬이 코르키에게 이 킬이 딱 예쁘게 들어가서 예. 더욱 느껴지는 그런 미드 정글 쪽의 성장 차이가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가 있고요. 그럼요. 바텀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이럴 때 상대가 좀 불리할 때 바이 빨리 와. 네. 바이 빨리 와. 네. 빨리 와. 남겨 보지 말고. 쫓아가서. 네. 정지병. 전멸 빠져서 거리래. 계속 거라. 이게 첫 엔터포로 넘겼으면 또 각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예.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농심.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좀 끌어서 발키리를 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 싸워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화살! 발키리 달려 안 뜨거! 왔어요? 먼저 이니시 한번 빠지고 자, 전멸로 빠졌는데 로테리지 약간 빠이어 L을 점사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도 아직 막대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시간을 좀 많이 끌면서 탑에서 이득 볼 기회는 생겼어요. 예. 어떻게 굉장히 신기하게 핑퐁이 되면서 얘기하신 대로 든든히 숨쉴 틈이 약간은 생겼는데 또 기가 막히게 14분이 지나서 엄청난 이득을 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긴 하는데 어차피 난 거 찔러! 찔러! 예, 이거 위험해요. 애쉬도 왔거든요. 또 밀어졌어요. 또 풀어봐! 정화를 한 번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화된 조합은 맞는데 성장 차이가 좀 나서 그게 애매하고 또 화살! 예. 위에서 렐 그렇다고 그냥 오브젝트 위주로 게임을 하자니 상대가 그거 좋아하는 코르키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서 예. 레네콘이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예. 강신 바로 키고 한번 땡겨봤습니다만. 네. 일단 그래도 바르스 오고 있어요. 예. 시간 좀 끌면서 바르스 기다리면 좀 기회 있거든요. 그냥 싸워야 그런데 한 명 두고 피에스타. 이게 레네콘 못 터뜨리나요? 예. 일단 잡긴 잡았어요. 맞습니다. 바로 왔고. 예. 근데 이게 KT가 탈 리가 없거든요. 이득을 봐야 됩니다. 레니 반드시. 아니 표시. 예. 아니 표시. 저걸 먹고 나서 상대 스킬을 이용해서 빠져나왔는데. 예. 예. 아니 그리고 바로 쫓아요. 예. 베린이 쫓아갑니다. 지우 계속. 일단 손방울 탔나. 예. 여기서 실비가. 근데 이게 실비 위험한데요. BDD가 돌면.
칼리는 계속 진격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맞습니다. 예. 칼리스타가 지도세도 모르게 탑 칼리스타 마냥 백도어를 하고 있었고요. 예. 아, 그러니까요. 아니, 16분 바텀 2차. 예, 내가 원딜이냐 탑솔로냐 계속 내 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 형규 형. 나 방금 민석이었는데? 예. 그래도 바이가 끝까지 있거든요. 끝까지. 순식간에 녹일 수 있습니까? 네, 타워 앞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원콤을 내. 아니, 아, 거기에 저걸 시야를 박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맞죠, 나겠지. 아이고, 예예. 빼고, 빼고, 화살. 화살. 자그라, 찔러, 찔러. 밧줄 빗나가고요. 네, 그냥 가보자. 탱크도 있다. 대고, 스택으로 깔끔하게 미들 찾는데요. 밀렸는데요. 와, 긴득 효과 제대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안전 장치는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약속된 출발이 중요하죠. 예. 네. 투웨이. 자, BSR 여기 있다. 이게 레리 왔거든요. 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웨이브도 있는데. 레리 워낙에 간단해서. 네네 콘도입니다. 찔. 그래도 접혀. 비켜, 비켜. 비켜. 아, 따라오고. 네, 집요하게 따라옵니다. 네. 아, BSR까지. 그렇습니다. 미드 잡고 수비수 잡고 지금 타워까지 밀어내고 생겼어요. 와! 바론까지. 와! 이거 접근해야 돼요. 일단 든든 불렀어요. 예. 든든히 길 뚫고 잘 컸어요. 아, 든든! 든든지! 근데 이거 포킹 베리를 좀 애쉬 먼저. 베리를 아, 이거 살아줘서 칼리스타 노렸고. 그래도 바론이 잡아줬죠? 빨리 잡아야 돼요. 커졌고요. 데프트 와중에 데프트! 든든히 데프트 잡았고 그다음에 아니 코너킥까지 잡았고. 와, 이거 든든! 야, 엔터포! 거기다 레렉토까지! 이거! 이거 표시구나! 아니, 농심 레드포스 스포를 탁! 이거 빨 매운맛! 트리플 킬! 오! 농심! 아니, 이걸! 이거를 바로들 인수인계를 받아요? 어,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KT가 먹으면 다 부는 거거든요! 니는 와봐, 자신 있어? 근데 이게 잘 큰 든든이 오니까요? 예. 상당히 든든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진짜! 제가 문자이가 급격히 꺾였어요! 이게 든든이 잘 커서, 이거 든든들을 활약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까? 예. 이번 싸움은 다르겠다, 화살! 어, 화살 맞았어요? 예. 아, 후에이, 후에이! 바피. 후에이 터지겠습니다! 비리디 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는데 일단 후회는 남겼어요. 든든 위험해요. 든든 위험해요. 아, 이번에 렐이 밀고 들어오는데 렐을 앞에서 때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비가 들어왔지만 실비 활용 안 되고. 아, 그리고 예. 네네콘과 렐을 앞세운 한타에선 다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네요. 진짜 밧줄도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요. 아니, 든든 누가 못 뚫는데.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아, 이게 롤러코스터인가요? 에이스! 오, 에이스! 못 추가하는 건잖아요. 실비 PSR가 10초도 남았거든요. 얼마 끝까지 가나요? 아니, 네, 그냥 얼마! 그냥 가나요? KT 롤러 롤러코스터 내려갔습니다! 등장지를 향해서요! 빡 잡아! 그렇습니다! 가장 재밌는 게 내려갔다가 재밌는 거거든요, 롤러코스터는! 그대로! 넥서스까지 깨면서 26분! 우리는 속도의 KT야! 넥서스 깨면서 GG! KT 역시 보는 맛이 있네요. 그럼요. 와, 진짜 V자 반등이야. 아니, V자를 꺾 계곡으로 들어갔다 그냥 바로 그냥 정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참 그래프도 롤러코스터처럼 나왔는데. 진짜 롤러코스터네, 이거. 네. 대박인데요. 네. 결국 이제 농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결국 레넥톤과 애쉬 그리고 칼리스타가 가지고 있는 초반 주도권을 못 막았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나 이거 위치 좋다. 나 너네 망원. 아, 야, 나 와도 없는데. 나 여기 정면 렐 끌려주긴 해야 돼. 잠깐. 렐도 늦겠다. 한명 가네. 야, 아래 바이 좀 볼만해. 아래 바이야, 아래 바이. 에이, 봉투를게, 봉투에!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왜, 왜, 왜? 회의 볼게, 회의 볼게. 나 봐줘, 나 봐줘. 회의 잡았고. 회의 잡았어, 회의 잡았어. 나 봐줄래? 아, 사실 맞았는데? 야, 사태부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바이 볼게. 야, 얘 노플이야, 얘 노플이야. 바텀은 끝날 것 같은데? 바텀은 끝날 듯? 야, 끝났다, 끝났다. 바텀으로 가자. 나 이 노플이야, 노플. 형, 아, 바텀 가. 이거 둘이서 잡을게, 둘이서 잡을게. 아. 이거 끊었어. 잡은 듯, 이거. 잡았어, 잡았어. 육류총이라 끝낼만할 듯? 어? 이거 내가 한게 나 못하고 할게 이거.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69번째 매치 KT 롤스와 농심 레드포스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윤수빈입니다. 오늘 캡틱님 헬리오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캡틱잭 강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네, 8승 고지를 노리는 KT 롤스터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향한 희망을 이어나가고 싶은 농심 레드포스였는데 1세트는 KT가 전라인 주도권을 활용해서 승리를 챙겨왔습니다. 덴픽 단계에서 농심이 상대적으로 좀 쉬운 조합을 가져오면서 KT 입장에서는 바텀 라인전을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와 이제 노틀러스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중반 한타로 가면은 이제 괜찮다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결국에 칼리, 애쉬, 렐을 이용해서 초반에 라인을 이제 반으로 가르는 바텀 라인전을 완전히 반으로 가르는 그 플레이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텀도 2대2로 풀어내기 굉장히 힘들었고 미드 정글에서의 저는 큰 실수가 이제 아무래도 게임 전체적인 운영을 농심 입장에서 좀 답없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또 확실히 KT가 영리한 뱀픽을 했죠. 노골적으로 상대가 최근에 바이랑 후웨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약간 주면서 근데 바이가 1레벨 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KT가 굉장히 강하게 후벼 팠던 게 임팩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KT에서 나온 2킬을 코르키가 모두 동시에 가져가면서 코르키의 전성기도 앞당겨지고 정글 간의 격차도 벌어지 됐는데요. 그 지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비디리 선수의 코르키가 좀 위치를 쭉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흐웨이가 정비하고 오는 타이밍에 이제 웨이브 푸시를 먼저 당하고 코르키의 위치를 좀 잃어버린 지 좀 오래됩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농심 시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실비 선수는 끝까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늦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코르키도 안 보이고 이거 내가 충분히 레드를 챙겨볼 만하겠다라는 판단을 여기까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단 렐은 만났고 어쨌든 렐을 상대로 도망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서 흐웨이가 오고 있으니까 이거 2대1로 덮쳐보자였는데 여기서 코르키를 잠깐 놓쳤던 것이 이렇게 큰 실수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좀 노골적으로 느껴졌던 게 KT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강타 싸움을 이기게 되면 무조건 6레벨을 찍고 강하게 압박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타이밍을 굉장히 잘 살려주었고 심지어 피에스타 선수가 이때 전멸이 진짜 실쿨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잡혀버리면서 KT 입장에서는 미드 정글 싸움을 굉장히 강하게 계속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미 유리했던 KT 로스터가 이후 전령도 챙기고 전령과 교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승리를 향한 빈틈없는 구도를 만들어갔습니다. 네. 이 장면도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좀 바텀에 이제 시야적인 심리전이 있었어요. 여기서 지우 선수가 당연히 칼리스타와는 이제 1대1이 어려워서 일단은 받아먹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노틀러스가 지금 옆에서 이제 시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앞에 나가서 라인 푸쉬하면은 이제 칼리스타가 나한테 싸움을 걸 수 없겠지라는 어느 정도의 심리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지만, 빈틈을 그 빈틈을 그 선수가 잘 노려서 바텀을 완벽하게 후벼 팠고 네. 이렇게 되니까 바텀이 일단 인원수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겁지겁 농심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래도 위에서 전령치고 한번 싸워보자. SC공도 마침 빠졌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농심 입장에서는 이 전령 우리가 당연히 가져가야지 하면서 이니시를 여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피터 선수의 노틸러스가 와 진짜 반응조차 못할 정도로 한 방에 터져버렸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루스도 도착했는데 바루스 궁도 빗나갔고 그리고 전령도 뺏겼고 그럼 우리 여기서 무조건 이득 봐야 하는데 근데 이득을 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칼리스타는 혼자서 지금 2차 타워를 그냥 편하게 밀고 있고 그래서 사실 농심 입장에서는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그런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네. 또 이제 BDD 선수의 기가 막힌 코르키 무브먼트가 있었거든요. 네. 스킬을 피해주면서 또 유효타를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KT가 확실히 아래에서 위에서 모두 이제 큰 이득을 가진 좋은 플레이가 나왔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후에 농심 레드포스가 에이스를 띄우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바로 KT가 복수에 성공을 하면서 빠르게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POG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표식 선수인가요? 네, 표식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1레벨에 이제 정글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상대 정글을 망치려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유효타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POG를 받을 만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효타를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 BDD 선수의 코르키가 성장을 잘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니시를 해야 되는 그 선봉장 역할을 좀 제대로 잘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마다 네. 굉장히 렐의 이니시가 제대로 들어가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다 나왔죠. 맞습니다. 사실 이 장면도 바론에서 사고가 난 다음에 뭔가 그 되게 우리 화나 있다. 복수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8표 가운데 6표 가져가면서 표식 선수가 1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세트에 좀 교체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농심의 미드죠. 피에스타 선수가 아웃이 되고 콜미 선수가 인이 됐다고 합니다. 콜미 선수가 2세트 또 어떤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롤스터가 오늘 2-0 승리를 거두게 되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는데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2세트 함께 하시죠. 결국 이제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전 경기만큼 주도권이 나가 있는 조합 대 조합이 되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았다는 생각은 들어요. 탑 쪽에서 상대가 그웬데 크산테 구도를 만들긴 했지만 또 그웬이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느낌의 구도도 아니고 또 미드 정글로 나온 아리바이가 초중반 단계 때 턴을 벌어줄 수 있잖아요. 좀 정석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아리바이가 턴을 벌고 그 턴을 룰루 제리 그리고 크산테에게 넘겨주면서 한타로 가자 이런 빌드업으로 보이는데 가보죠. 보내버려. 이거 위쪽에서 인원을 확인을 해서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뭐 이 정도 버리면 아유 쫓아옵니다. 뭐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 노티 뭔가 할 것 같았습니다. 아 이거 도사님의 보법이 심상치 않아서 밀고 들어갔을까요? 네. 그래서 워낙 자주 당하다 보니까 또 바이도 약간 방어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대처를 한 거죠. 아, 그렇죠.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아가 선푸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싸움도 유도했던 거. 방향이 어딥니까? 아래쪽입니까? 노티의 위치 보고 예, 땡겨! 일단 룰루 때리면서 빡! 네, 룰루 히터! 누구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노틸이 아래 보고 위 보고 약간 같이 봤는데 회복 하나 쓰고 빠져나온 거면 잘을 줬죠. 그러게요. 그리고 뒤에 붙였죠. 그래서 혹시 다이브까지 바이 어딨어요? 아 멀리 있지 않네. 바이도 에드포스 잠전되어 있고 바이 쫓아오고 예. 비에거를 쫓아와서 타워! 때리면서 타워! 때리면서 때리면서 아 변식에게 막다 넣었어요. 가스퍼블 용챔 예. 예. 뭔가 약간 표식 선수도 플레이가 좀 꼬였던 것 같고 는 느낌은 있거든요. 가, 아 실비 대기 중 비에고 위치만 대충 느낌이었나 네, 달려들었죠. 네 점점 예. 싸우면서 비에고가 오긴 했는데 2-1 싸움 봐야 돼요. 가위질 아, 계속 정리 들어가고 펼칠 것 같다. 근데 이게 퍼펙트가 핑퐁했고 이거 바느질 네, 이게 당장 가지고 있는 그웬의 힘이 있어서 일단은 대응이 잘 됐네요. 네, 요철수는 BDD까지 뭐 핵심 스킬인데요. 아, 실비의 궁은 또 BDD는 또 위로 움직여요. 응, 야 가자 이거 나 무기 있어. 여유가 생겼으니까 야 뭐하냐 퍼펙트 묶어봐 내가 길 막아줄게. 길 막고 자 총검태로 아래쪽 탈출 예. 탈출 길루트 방편 난사 돌려 또 따라가요 따라가요 끝까지 한번 후빙으로 피할 수 있나요? 막다 들어갔습니다. 게임 할 여지가 KT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노틸은 돌아다니고 탈리아는 편해졌고 예 이런 거 이거 당근 다 거리도 없어요. 이러면 아래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넘겨진 뒤에는 차렷 자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용은요 지금 실비가 용을 치곤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가요? 싸울 생각 근데 비에고가 나 네 대북기 실폭 그리고 아리바이 콤보 비디리 잡았어요. 근데 대북기가 죽었더라고요. 비에고도 죽었어요. 네 아니 그리고 비디리까지 와 동심 아니 한 방에 또 게임을 이렇게 만드나요? 네 그러게요.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제리 쪽은 코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최대한 맞춰야 돼서 아리 여기까지 왔어요. 예. 매우 죽어. 예. 와 이제 아리바이의 힘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예. 지나가다가 베릴이 바로 끊겨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나 이게 승자가 뭐나요? 답 없어요. 예. 아, 또 잠깐 데미지가 일단 뭐가 빗나갔습니다만 몰아내면서 예. 이거 싸울 수 있고 되게 화력 차이가 한 번 더 상황의 예. 비상 네 이게 혼령 질주가 살짝 안 닿아서 투사체가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서로 잘 교환됐네요. 네. 되는 거니까 아리바이가 그만큼 지금 게임 양상에서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이 위치가 바이 실비 네. 있죠. 이거 있어요. 심상치 않아요. 이거 바이 개치는 게 가능한가요? 노틸이 베릴이 가능할 때 같고요. 바피 노틸도 위험한데 싸움자 그래도 왔어요. 네, 룰루를 먼저 못 잡았고 베리가 밀어내고 있죠. 베리 자 지우 대포 1대1 지우 자 데프트를 끌어줬습니다. 남은 세 명도 체력이 거의 없는 상황. 그러면 다 빠지고 용도 노출, 바이게 노출, 미드도 노출. 그러니까 이게 조합의 핵심인 노틸러스의 스킬 활용이나 이제 먼저 점수 당하는 이런 그린들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아 체리 노플, 체리 피일이야, 체리 피일이야. 바느질 제대로 넣을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막 쫓아다니면서 막 타겟팅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 외에는 특성장애를 다시 한번 타고 예. 없어요? 아리가 막 빌려가서 예. 물론 비에고가 왔는데 누가 더 많아요? 용침 많아요 용침! 네 잘 피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구도가 너무 편하니까 아리가 막 연계가 굳이 아니더라도 단독공을 굉장히 편하게 쓰는 예. 처음부터 그쵸, 이 스킬 활용이 참 잽싸게 잘 떠서
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너 내가 아리를. 아, 아리? 아리를 안 됐어요. 나를? 나를! 그리고 F부터까지 정상! 아, 너무 밀고 들어오네요! 이게 제리, 이게 지우의 제리거든요! 그렇죠. 지우 제리 잘 크면 장난 아닌데요, 이거. 예. 그리고 나서. 오, 이게 퍼펙트 너무, 네. 너무 가나! 아, 이게 말이 어폐가 이상한데 KT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막내 희망. 예. 아니 그래서 그 막내들에서 지우는 지금 막 장학금 받고 월반하고 있는데 퍼펙트 쪽을 이렇게 견제해버리면 생각보다 타이밍이 좋거든요? 예!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요! 그 상태쯤은 예. 오히려 그웬이 먼저 옵니다! 아 이게 반피! 먹을만... 골비가 골비! 골비! 아, 골, 속도... 골! 아 되게 속도가... 비장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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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 먼저? 아리 지금 연속해요! 바로 먹었고 예.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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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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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가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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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를 잡아요! 그러면 지우로 변한 표시 표시 지우로 변했어요? 내가 지우다! 이게 앞당에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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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66666이 뜨고 있습니다. 369 아니에요. 든든다 한번 밀어내고요. 네, 든든파. 아, 여기다 표주가요, 표주가요. 본말은 표주입니다. 솔방울탄까지 쓰면서 최대한 일단 드리블을 내봐야겠죠? 예, 그, 나도 쫓아간다. 나는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녹슬은 줄 알았던 롤러코스터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오늘 아니, 비 와서 불안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타워 신진루트 아, 개발. 와, 막사. 아, KT 롤러코스터. 최소 넘어진 게 아니라 멀쩡할 때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텔로 복귀하는 든든 5대5 한번 해보자. KT 입장에서 베릴의 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일단 시야 장악 쪽은 농신 헤드포스 각지 잘 먹어놨고요. 넘어가는 베릴. 괜히 네, 궁교환. 오이쿠. 자, 말씀처럼 궁교환입니다. 자, 위쪽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어, 그냥 쳐요. 네, 그냥 그냥 쳐버렸어요. 네, 그러면 빨리. 아니 또 부르는데. 또 불러요. 아니 근데 이게 예상을 그 괜히 먼저 갑니다. 아리. 아니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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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아니 녹색. 제이저. 아. 우리 이거 천리 아니거든. 단대. 바이 바이. 터졌고. 근데 비에고도 비에고도 터졌어요. 제리가 디니? 제리가 어, 제리가 떠들이고. 네. 어, 근데 나중에 디니 비오디 제리가 있어요. 데프트. 하모 이거 체력 거의 없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하모 체력 없다고 밀어버리고. 예. 넘기고 기쁨이 빗나갔고요. 그러면 마무리. 지유가 잡아버린 거라게. 농체. 예. 바론 버프가 유지가 있는데 하나는 되네요. 하나는 네. 되네요. 예. 야, 이걸 위해 뭐 바론을 준 건지. 일단 클리어가 될 거라서 칼리아 죽었고요. 칼리아 벽극기 한번 각을 보고요. 3 4 4 위쪽으로 파르티 먹고요. 사용 완성. 공사가 앞을 막아서 예. 어, 아리 들어와서 아리가 지니 골미 궁교환. 자, 빨리 나가고 계속 불어. 자야 한 방에 잡았어요. 그리고 지우 네. 전타 퍼펙트가 더 있어요. 아, 이러면 끝나는 한타 끝났어요. 네. 한타가 완료됩니다. 와, 농진 레드포스 이거거든요. 농진 레드포스 이 매운맛. 네 명 잡았어. 그리고 무라를 올려라. 예. 네. 아 무리 아니야 이거 뭐, 다 먹었는데요 라면에. 손님상에 내가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물 올릴 정도 걸 끝나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예! 아, 두 개째 먹으시겠다는 거죠. 아, 하나 더 올려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쭉쭉 가다 라면이 쭉쭉 밀고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치고받는 과정이 있었지만 예. 1대1 만들어 내면서 3세트 꽉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12-1-4로 바뀌었습니다. 지우! 자, 우리의 프로배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쌍둥이 깨면서 아, 지우! 수차례 당했던 그 역전패의 아쉬움. 자,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국 다시 뒤집었어요. 다시 뒤집으면서
1대1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맞습니다. 뭐 23분 때 하산을 좀 길게 하겠는데 네. 결국 다시 올라가고요. 예. 그렇죠. 아, 물 마시러 우물 가는 줄 알았어요. 다섯 명이다. 우리 버스 할 만하고. 아, 일단 먹어보자. 우리 버스 할게. 버스 할게. 버스 이거. 하자 이거. 빨리면은 비고 잡으면 산타 보면 될 듯. 알았다. 이거 먹었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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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게 불게 불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줄래. 나 커져라 커져라 커져라. 나 달렸어. 이겼어. 야 살려줘. 끝까지 집중해봐. 살려. 천천히. 살려부터 볼게. 야 그 이거 미드 가야돼. 미드. 구엔 집 끊을 수 있나? 지윤이? 지윤! 2세트 농심 레드포스가 아 진짜 잘큰 제리를 필두로 KT 롤스터를 잡아내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제리가 잘 크면 어떤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2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뱀픽 단계 뭐 이런 얘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제리가 어떻게 크느냐가 중요했던 농심 레드포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천룡 한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확실히 지우 선수의 캐리력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그냥 경기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런 캐리력이 나올 수 있게 화끈하게 좀 이니시를 열어줬던 바이의 아리가 굉장히 또 중요했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농심이 어째서 바이를 자꾸 좀 선호하는지 플레이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천룡 한타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농심 레드포스가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메인 딜러들이 잘 성장을 하면서 이후에 골드 차이도 크게 벌려나가게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골드 상황을 보시면 이제 제리가 이제 용쪽 한타에서 3킬을 얻어가고 이제 정비를 좀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라인전 상황이 나오죠. 그렇죠? 확실히 또 이런 교전이 일어난 이후에 라인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잖아요. 네. 이 과정 속에서 데프트 선수가 좀 지우 선수를 최대한 좀 견제를 해주면서 교전을 지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굴려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리콜을 먼저 끊었겠다. 우리가 좀 압박을 하면서 상대의 강한 타임을 좀 늦추자라는 좀 KT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데프트 선수가 리콜을 끊고 타워 채굴까지 얻어간 건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귀환을 하는 이 시간이 조금 살짝 늦었거든요. 그러면서 룰루에게 일단 귀환이 끊기니까 그럼 여기서 농심 입장에서는 데프트 선수 이거 귀환 끊겼다. 지금 데프트 선수가 지금 골드를 많이 들고 있는데 집을 못 갔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이 리콜 끊으면서 바텀에 압박을 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 정글이 같이 내려오죠. 확실히 이런 아리바이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농심 입장에서는 바텀 아이템도 앞서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과감하게 이니시를 열었을 때 리턴 값이 지금 확실한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스노우볼을 좀 제대로 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틸러스도 잡고 또 이제 뭐 자야가 리콜 탄 거는 뭐 확실하니까 여기서 골드 채굴도 하고 그러면서 골드를 쫙 벌려나갔던 게 확실히 이제 제리가 잘 클 수 있던 기반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언은 좀 무력하게 내줬지만 두 번째 발언에서는 달랐던 농심이었습니다. KT가 발언을 먹긴 했는데요. 제리가 여기서 쿼드라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우선은 미드 쪽 상황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드 쪽을 보시면 결국 농심 쪽이 좀 더 파워가 있다 보니까 계속 선푸시를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존에 네. 네. 이렇게 미드 쪽을 계속 먼저 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KT는 그냥 우리 이렇게 먼저 리드 당하느니 그냥 바론 치자였어요. 맞습니다. 먼저 바론을 쳐서 상대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바론을 좀 빠르게 버스트를 할 수 있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기존의 바론 한타와는 조금 달랐던 게 여기서 실비 선수에게 너무 많은 스킬 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콜미 선수의 매혹도 잘 들어왔고 여기서 또 지우 선수가 과감하게 벽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틸러스 전멸 평타를 또 전멸로 반응을 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의 주요 CC가 모두 빠졌고 그 이후에 지우 선수를 막아내기 위해 이미 CC가 다 사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든든 선수가 들어가면서 지우 선수가 프리딜을 할 수 있는 구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바론 한타에서는 또 대승을 거두고 또 여기서 지우 선수가 한 번 더 크면서 쿼드라키까지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2세트 정말 시원한 업셋을 만들어낸 농심 레드포스였는데요. POG 모두가 아실 것 같지만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POG는 다시 오겠습니다. 지우 선수였습니다. 네, 야 지우 선수의 쿼드라키까지 가져간 제리의 슈퍼캐리를 볼 수 있었던
근데 진짜 보면서 한타의 그 각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는 농심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던 포인트들이 상대의 강력한 하드 CC들이 빠졌을 때 그 과감하게 이니시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뭐 지우 선수의 제리의 앞대시도 그렇고 굉장히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첫 용 한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첫 용 한타에서 그냥 뭐 상대가 3명 있어도 먼저 들어가서 딱 궁극기를 켜주는 또 그런 제리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한타도 게임도 쉽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상대가 연턴을 썼을 때 응징하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했었는데 네. 농심은 오늘 그걸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야. 맞습니다. 만장일치를 받았습니다. 정말 네.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지우 선수가 그만큼 활약을 보여줬던 2세트였는데 농심 레드포스 이대로 간다면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트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뱀픽의 핵심은 역시나 원딜로 보이네요. 바이선픽 같은 경우에도 지우를 견제하고자 함도 있었고 제리를 뺏어오는 선택, 거기에 맞춰서 고른 이 카이사까지 양 팀의 원딜러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흐름을 잡느냐에 따라 게임 양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를 수 있을지 경기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리, 탈리아 이런 라인업들 우디르가 나중에 한타에서 잘 견제하는 그런 탱커는 아니라서 초반 단계 때 많은 게 걸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대편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위쪽도 뭐 아래쪽도 마찬가지. 예. 넘어가요? 오, 예. 야, 아니 든든. 예. 아니 든든. 넘어와? 그냥 막. 넘어와? 예. 아 근데 블루가 같이 때려서 아파요. 네. 그렇죠. 예. 오,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갑니다. 야, 저 리셋을 시키려고 한번 했던 건데 예. 리셋은 안 됐고요. 아, 아, 이거 반이나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야 되는 거예요? 반이라고 먹었는데 아, 근데 빼앗기기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예. 좀 대치를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릴 쪽을 한번 불러보나요? 예. 올듯 말듯? 일단 비리디도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많이 불렀네요 지금. 이게 팀원들의 지원이 길어질수록 라이너들도 손해보는 거거든요. 예. 자 레드 있으니까 승부수 오 4대3? 네. 설마 4대3? 보고 있어요. 크게 싸운다. 아, 네. 어, 바이가 먹었어요. 바이 상황 봐야 되는데 나는 발색하고 모텔 위험하고 아니 위아래 핑퐁하는 마우카이드 터져요. 근데 이거 데프트 위험했고 그럼 지우가 딜할 수 있나요? 네. 철마 둘러 넘기고 하나 더 지우까지 남았다. 지우는 살았습니다만 오 두꺼비 두꺼비 못 물어 두꺼비 두꺼비를 오케이 빨리다 아 여기까지? 바비? 바텀 라인 이득인가? 우리 키, 제리 2킬 먹긴 했는데 이거 아이득 Not bad 오오오오 오 마이 갓 왜 죽었어? 뭐야 거비한테 두꺼비 뭐냐고 거비한테 낙파했는데 진짜 수준이 아닌 거죠 템도 잘 나오고 이거 그건, 지금 실제로 아이템 차이가 좀 나는데 예 이게 뭐 하나 먹고요 오오오오 야 든든 빠져라 우리는 얘가 예 자, 2-1로 바뀌었습니다. 예. 제리가 스태틱 띄우는 타이밍이 또 빨라지게 됐을 때 원딜들 간의 라인 관리 차이를 이용한 추가 플레이도 가능하고 납치 반대쪽으로 없습니다만 갈지게 때렸어요. 네, 쫓아가서 한번 아이고 내가 그 상태는 일단 무빙 좋았습니다. 그럼 뭐 시야에 계속 미디어에서 사라져요. 싸울 생각인가요? 싸워요? 나가보나요?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좀? 스타나 체력 관리 콜미 반피 그리고 노텔 탑들 탈리아 쪽 탈리아 스킬 빠졌을 때 핑크 점멸 돌았어요. 아이 체력 봐야 되고 그리고 카이사도 약간 수빙이 애매하죠 지금? 제리가 밀고 들어갔는데 쫓아냈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용이 또 그래 오 제리가 일단 정화로 핑퐁 베리 핑퐁 각변동 그래도 잡긴 잡았어요 바이 표식 잡고 그리고 체력 관리 안 됐어요 다 네. 자 콜미 점프 대이사들에서 데프트를 잡았어요. 농진 레드퍼스 아 비디디 한 대만 한 번 더! 살았습니다! 아니 용원 가져갔습니다만 두 명이 살았습니다! 가는 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데프트가 조금이라도 땡겨 쓰는데요? 일단 때릴 수 있을 때 많이 때려주는 게 좋은 예. 거고요. 거의 다, 야, 야, 뭐 공격할 만한 거 아닌데? 예. 아 웨이브가! 일단 그리고 미드 정글 쪽에서 털! 비탔죠! 비탔죠! 터졌고! 거기 지우만! 지우 위험해요! 천지병! 야 아 결국에는 그 코어 아이템을 들고 오는 과정에서 드래곤 쪽 시야를 양보를 한 거잖아요. 그 차이를 캐치 로스터가 크게 만들었는데요. 아요. 아 좋은 소식도 들렸었는데 이번에는 오. 네 그래도 아직 안 끝났다. 이거 막. 아 이거 먹었고요. 레드 빠져나가고. 네. 다 같이 월담하고 빠져나가면
결국 KT가 이득 본 거죠. 그렇죠. 그럼요.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아 이거 벽에 끼었는데요? 타워 한 칸 못 잡았네요. 지유가 힘들 때 쿨미가 또 해줘야 되고 네. 지금 든든 성장세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화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어림없다 계속 네. 압박 시작합니다. 넘어왔는데 밑덕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반대로 KT 네. 공세 올려요. 타워 날리고 든든도 한번 든든 한번 때린다. 와. 근데 군중 베일이 일단 데미지 데미지 어떡하라고요. 근데 베일은 탈출했어요. 베일을 맞아 점프 앞점프 앞점프 아 베릴 방 베릴 폭탄 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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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일단 나름의 카이팅 어 카이팅 발사 지우 지우 아 근데 지우가 아니 지우 또 찍혔어요. 지우가 또 공중에서 낙하채기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우한테 안 당해 KT. 아 근데 방금은 근데 결과는 당연히 KT가 좋았는데 저는 지우 플레이도 참 대단하다 생각을 듭니다. 얘기하신 그런 드래곤 압박도 있을 거고 사이드 정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탈리아까지 있으니까 집에 가이브 갔어요. 집에 됐다 계속 풀어 하지만 상대도 많아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죠? 일단 나름 시간 끌면서 지우한테요 더 마무리를 퍼펙트 잡았어요. 아니 콜미의 플라이어 립 콜미의 의도된 이니시였던 것 같죠? 이걸 끌어들임을 통해서 못 잡을 것 같았던 그 상태를 점사에서 잡았어요.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돈은 1600원 차 베릴이 또 맞다 아니 이거 레일 위치가 네, 레일 위치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크리스타나에게서 먼저 때리는데 그 상태 빨리 와! 다이오키니! 네, 레일 잡았고요 그리고 바이 백점프! 쿨미가 같이 잡혔어요 네 그리고 든든도 위험해요 아 그리고 이제 퍼펙트가 바텀 터치하면은 밀려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거?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죽은 건 형님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그렇죠 바로! 달리자 어차피 마우파이 컨디션 안 좋다 맞아요 네. 그러면 쭉쭉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항을 무리하게는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우 목숨. 아 이거 퍼펙트가 진짜 체력이 안 빠져요. 아 이게 단독으로 저렇게 퍼펙트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 발언. 아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싸워요. 네 도사님 다시 들어갑니다. 예 반대쪽에 바이. 네, 다시 한번. 네 밀어내기. 정지 명령. 일단 흡수했어요. 네 들어와 이게 딜 좀 넣어봐요. 자 표식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바이 밀어내고. 아, 근데 바이가 스펙이 바이 너무 좋아서 못 타트려 못 타트려. 지각 변도. 비트. 그리고 지우 딜 조금씩 넣었는데 퍼펙트 너무 튼튼하고요. 아 그리고 제리랑 덮으시켰어요. 트리플. 아, 또 데프까지 KT 롤스터. 예. 이거 지우 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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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위됐어요. 포위됐어요. 천대마. 갑니다. 지우를 노려요. 아, 여기서 정지명령 1번 입장. 잡아서 버치. 정지명령. 아. 그래도 지우가 이 천라지방을 뚫고 살아남았네요. 네. 바로 버프가 이제 끝났는데 한 번 더 작업 들어가네요. 그렇죠. 길 막아두고. 입니다. 스킬 한번 활용해 보. 예, 버티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미 8천차 이상 납니다. 그렇죠. 압박하다가 슬슬 레드 나오면 돌아서 레드 먹고 네. 맞습니다. 에피타이저 즐기고 나가면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주먹 움켜쥐고 있습니다. 궁극기 있고요. 주머니가 누가니까 쫓아가서 주머니가 돈쑥가 주머니는 아 바이 위치 바이 위치 예, 바이 위치 콤보 아무리 서울 10만 좋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아니 이렇게 주머니가 무거워질 때까지 운영을 예. 하나요? 아, 꽉 채워가야죠. 지갑에 현금 빡빡합니다. 아무리 뭐 찢어질 만큼 있으면 좋아요. 있어도. 아니 아무리 기본이 좋아요. 기본이 1000골드예요 지금 예. 와 2000 대리는 거의 3000 뭐 그래서 진짜 잘 먹고 갑니다. 네. 밀고 들어가고 네. 이렇게 길도 막고 그러면 지우 쪽으로 가자. 아 일단은 네, 들어가서 아이가 혼자 막 다 때려요. 예 네, 일단 그리고 진영 콜미. 깔렸고 원딜들끼리 지금 진영이 나뉘어졌거든요. 왜 콜미 어디 있어? 혼자 남겨뒀고 왜 콜미? 어 이거 끝하다. 아니 표식이 쓰러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집요합니다. 나랑 가자. 어 바론 노출. 바론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못 막죠. 있어요, 라인 지워야 돼요. 라인. 아 근데 라인 지울 아니, 사람이 없어요. 못 지우면. 아, 콜미가 와야죠. 콜미가 왔어요. 대포 들고 와서. 라인 지우고 지우고. 빈 사거리로. 아 대포 그만 때려. 급업. 예 집에 가. 카이사 포킹을 막 넣어보기는 하는데. 아 위쪽 아, 잘 안 들어가요. 예 달리아 집에 갔다 옵니다. 이디디 게임 끝낼 생각으로 막차 정비했어요. 예. 그래서 타워. 쌍둥이 하나 깨질 것 같. 아니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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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앞라인부터 때려보자. 아, 터져요. 그리고 잡기면요. 부탁 터졌고. 제리 더블킬. 지유가 살 수 있나요? 딜라인에서 아, 지유는 퍼펙트가 한번 마크해주고요. 이게 살긴 살았는데. 존재는 그 다음이죠. 트리플킬. 쫓아가요. 쫓아가요. 너 이리 와라. 너 이거. 아까 재밌게 놀았게. 야, 슬라이딩. 데프트 터드라킬. 질비 없으려면 질비 붙잡아! 이거 펜타! 질비 붙잡아! 펜타 데프트가 펜타! 펜타! 펜타 자주야! 데프트 펜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넘기면! 데프트 펜타 필요해요! 데프트 펜타! 데프트 펜타! 데프트! 데프트 펜타! 펜타 킬! 데프트 펜타 킬! 질비! 넘긴 못했네요. 네, 그렇다. 다섯 개 킬! 아, 빵야 빵야! 타우쳐 아니 아니 타우쳐 타우쳐 오케이 오케이 가서 빼줄래? 나를 더블 해야 돼. 우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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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우디르 펜타 가져볼게. 아 펜타 가져. 아야 가 들어온 거 말할게. 들어온 거 말할게. 펜타 주라. 펜타 어 펜타야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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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펜타 먹어. 가서 어 형 가보자. 형 아 마호가 없네요 형. 네 일단 내가 공 가를게. 내가 공 가를게 일단. 형 내가 어 첫 펜타? 내가 잠깐 내가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아아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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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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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갖다 박아 갖다 박아 야 돌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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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갖다 박을게 갖다 박을게 나이 빠졌어 야 공 없냐? 야 갖다 박을게 얘 노플해 노플 아니 나이 빠졌어 나이 제발 어 펜타 되나? 펜타 제발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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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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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데프트 선수의 LCK 첫 펜타킬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뭔가 맛이 없게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뭐 어찌됐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이, 그래도 뭐 다 이겨놓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데프트가 그 펜타가 안 나오고 최근에 그러니까 펜타가 안 나오는 게 신기하긴 했어요, 그동안에 보면서요. 뭐 어떻게 먹었건 유격서에 한 줄 넣으면 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기록했다 이거 아닙니까? KT와 농심 매드포스의 3세트 KT 롤스터가 승리를 거두면서 8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데프트 선수가 LCK 첫 펜타킬이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3세트에서는 KT가 거꾸로 제리를 뺏어오자 지우 선수가 처음으로 카이사를 꺼내게 됐는데 이렇게 바텀 간의 신경전이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밴픽 단계의 심리전이 좀 있었어요. 이제 자야를 먼저 이제 KT 쪽에서 밴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바위를 고를 거야. 너네 이거 밴픽 강제하는 거 이거 바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위를 가져왔고 심지어 거기에 제리까지 가져오면서 좀 지우 선수를 확실히 견제하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우 선수를 확실하게 견제를 해주고 물론 카이사라는 하이퍼 캐리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역시나 바이라는 존재 원딜들이 정말 싫어하는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완전 혐오하는 챔피언인데 그 챔피언을 초반에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좀 표식 선수가 잘 넘겨주면서 좋은 플레이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게임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제리의 성상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더블킬을 먹게 됐는데요. 여기 좀 재미있는 장면도 등장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사실 표식 선수가 1레벨 단계부터 좀 괴롭힘을 당했었잖아요. 네. 그 괴롭힘을 당하는 와중에 상대 정글에 들어가서 카정을 하기는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당연히 미드와 바텀이 라인을 리드를 해줄 필요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미드가 반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리디 선수가 한번 딜교환을 좀 강하게 해주고 먼저 이 강가 시야로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KT의 BDD 선수가 먼저 합류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도가 되었고 KT의 바텀 듀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왔거든요. 근데 농심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 싸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하자라는 입장으로 여기서 먼저 그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위를 먼저 끌면 바위가 점사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우선 지금 트리스타가 멀기도 하고 그렇죠. BDD 선수의 스킬 대지의 파동과 지각 변동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소름이 돋는 여기서 그 장면 2명이 넘어가고요. 트리스타나가 점사하려고 점프를 하는데 기절에 걸려. 나도 기절! 그러니까 기절 걸린 트리스타나가 결국에 바위를 따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면서 데프트 선수를 점사를 하는데 이미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겨우겨우 데프트 선수를 잡기는 했지만 이미 구도가 망가졌고 심지어 콜미 선수가 도주하는 경로에서 그만 두꺼비를 건드려버려서 그러면서
아 정말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텀을 집요하게 노린 KT가 14분 전에 1차 타워까지 밀어냈습니다. 정말 멋진 초반 장면이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아이템 상황을 보시면 원딜 간에 좀 템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리가 스태틱의 단검을 이미 뽑아온 상태고 이제 지우 선수도 뽑아는 와야 하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집탐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오브젝트와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이 강가 시야, 용쪽 시야를 굉장히 양쪽 모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지우 선수가 집을 이제 스태틱을 뽑으려고 갔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시야가 완벽하게 지금 KT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뭐 그 이쪽 시야도 먹었고요. 그렇죠. 아래 삼거리 시야도 먹은 상태다 보니까 그냥 허리가 끊겨 있다고 보면은 딱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시야 때문에 상대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KT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판단력에 의해서 그리고 또 바텀에서도 제리가 포탑을 굉장히 잘 긁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너네 백업 올 수 없잖아. 살짝 이제 떠보는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각변동이 들어가면 사고가 났고 허리가 끊겨있는 농심의 미드 정글은 이쪽에 이제 지원을 아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방적인 이득이 나온 거죠. 이게 또 이제 바이와 레를 갖고 있었던 KT의 그런 강력한 이니시에이팅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야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원딜 간의 골드 차이 보시면은 거의 1700골드. 와. 거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정글 간에도 이제 1000골드 이상 나면서 사실 이 차이를 메꾸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히 좀 KT 선수들이 본인들의 그 코어 아이템 차이와 그런 강한 타이밍을 좀 잘 활용해주면서 그런 좀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펜타키를 먹는 데프트 선수를 드디어 보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 POG는 어떤 선수가 받았을지 한번 POG 만나보시죠. 과연? 요지는 펜타킬은 펜타킬이고 표식 선수가 가져갔네요. 그렇죠. 표식 선수의 바이가 그냥 기가 막힌 이니시에이팅을 또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만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네. 사실 뭐 초반 저는 4대4 교전에서 그냥 거기서 이제 피하지 않고 싸운 것 자체가 이미 거기 좀 많이 갈리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과감함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펜타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면서 대미드 시대에 이제 네. 정글러가 두 명이나 끼게 되면서 4위 자리에 정글러 두 명이 인 되었습니다. 확실히 좀 700포인트라는 높은 점수로 심지어 정글러가 이렇게 미드 정글이 함께 있는 걸 보니까 역시 또 리그 오브 레전드는 미드 정글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게요. 대체 바텀은 어디가 있는가? 저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바텀은 빠져있어. 네. 이 표가 이렇게 8표 중에 4표로 정글 쪽에 되면서 확실히 좀 미드도 잘했다. 그쵸? 미드 선수의 또 탈리아도 확실히 그 킬은 아예 없었지만 이 어시만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걸 좀 보여줬던 또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KT의 미드 정글이 굉장히 탄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